짐이 등극한 지도 어느덧 2년. 그동안 만 백성을 못내 건지었으니 바라건대 경들은 동궁을 받들어 열성조가 남기신 성읍을 길이 빛나게 하오. 망극하리이다. 동궁은 명심하여 듣거라. 여기 모여있는 이분들은 조부 마마를 모시어 대업을 이룩한 원로 공신이며 나의 옛 친구들이다. 이분들을 스승과 같이 섬겨 종묘와 사직을 길이 지키도록 하라. 아바 마마, 소신 비록 어리고 몽매하오나 하결복자와 여러 현인들을 스승과 같이 공경하오니 기특한 지고. 신숙조. 예. 성삼문. 예. 박풍년. 예. 경들도 아다시피 동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애미 없이 자라난 불쌍한 몸. 재상 부탁하오. 성은 높으신 하교, 목숨을 바쳐 봉승하겠나이다. 분걸 쇄신토록 동궁 마마께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고맙니다. 황보인. 예. 김종서. 예. 정인지. 예. 동궁이 성년될 때까지 경들이 보좌하여 이 나라의 정사를 올바르게 다스려 주니 본명을 받자와 동궁 마마를 받들어 모시겠나이다. 충성을 다하여 동궁 마마를 보필하겠나이다. 경들을 믿겠소. 동궁아, 손 좀 만져보자. 어버마마, 여러 숙부가 있으니 염려 없을게다. 조용들어! 영의정, 우의정은 울고만 있을 적쟁이오. 인산치를 참이나 서두르시오. 수양숙부, 언성을 낮추시오. 항공하여이다. 혼시 언성이 높아서.
그까진 재상들 처단할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한 가지 꺼림직한 것은 집현전의 젊은 것들이란 말이야. 아주 집현전 교리가 있는 신숙주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 것이 상징인가 하오. 그렇지. 신숙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리께서 명나라로 떠나실 때 종사를 삼은 일이 있어. 나리와의 내통함을 은근히 바라듣는 지호이다. 신숙주가 우리를 도와준다느냐? 그 이상 좋은 일이 또 어딨겠소? 소인이 책임지고 신숙주를 만나겠사오니 좀 유익치 맛이 없고, 우선 무엇보다도 급한 것은 힘 있는 모사들을 모아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가장 빠른 방법은 불평객을 모아드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불평객은 누구냐? 또한 그들을 모아드리는 방법은? 세종대왕께 없선 물을 높이셨고 물을 가벼이 하셨기에 이에 불결 가진 무사들은 지금도 파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을 가진 사람들은 해양 곳에서 자기네들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것. 이제 이런 무리를 받으신다는 소문을 내면 한 달이 못 되어 파도의 불평을 이루어 보여줄 것입니다. 그럴 때 우선 그들에게 술 한 잔 밥 한 그릇을 고요한 뜻을 사주 육방 활쏘기 칼스 이샤부 대표 이래 각각 국내에 따라 몇에 있을 것을 보이면 나리를 위하여 주물러 기지 않는 사람이 수천 수만이 될 것이 아닙니다. 한서방, 그대는 과연 제갈공명에 뒤지지 않는 모사야. 모든 일에 실수 없도록 부탁하오. 알겠습니다. 뭐라고? 수양대군이? 아니, 그게 사실이란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은밀히 팔도의 협격들을 모아들여 매일같이 활쏘기 칼쓰기 등 무예를 닦고 있다 하옵니다. 이거 큰일 나. 대감, 장차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정실에서 하는 일이라 의미로 금할 수도 없니. 좀 더 두고 동정을 살핀 수밖에 없소. 아닙니다. 수양대군은 본시 성격이 격한데다가 한매이 같은 무리들이 뒤에서 간계를 부리고 있어와 하루속히 화근을 제거해야 할 것이오. 뿐만 아니오라. 저인지 대감이 벌써부터 수양대군과 내통을 하고 있는 눈치오. 또한 신숙주조차도 한매와 미래를 한다 하니 모두가 심상치 않은 일이라 봄. 하지만 매사를 경솔히 다루었다가는 도리어 역적인 운명을 뒤집었을지도 모른다. 하루 이틀 더 두고 봅시다. 대감! 지금 정인지 대감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응? 정대감이? 예. 필경 우리를 염탐하려는 것이 오죠. 각별히 조심해라. 그럼 소인들은 집현전으로 물러가서 잠깐. 네? 자네는 어르신 상감을 못 지키시니 내시의 몸으로 왜 이런 데까지 출입하는가? 항공하옵니다. 네. 중대 왜니? 용상대 기체 안녕하시옵니까? 자, 앉으시오. 아니요. 저 다름이 아니라 상감께서 오늘 저녁 이민 경혜공주 댁에 납품다 하오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사오니까? 어리신 상감이시라 외롭고 쓸쓸하시오. 이민 댁에 자주 찾아가시는 걸 어찌 막겠소? 아무리 그러하다 하더라도 상감이 대구를 떠난다는 것은 선왕지법에 어긋난 일이 아니오니까 만일 거동하시다 옥체에 무슨 변이라도 당하실까 심히 걱정이 되옵니다. 그러하오니 부득이 거동하실 때에는 왕의 위를 갖추어 군군과 순군을 따르게 함이 상책이 듯합니다. 알겠소. 차오르는 위를 갖추도록 할 것인지 오늘 물러가 가옵.
그럼 명상대감, 의정대감을 믿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괘씸한 것 같은 일하고 다오간 상당께서 님 댁에 자주 드나든 것을 몹시 무리하였지요. 이와 여러 가지 바깥 소문이 상당기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네들의 계책이 탄로날까 그게 두려워서 상감의 거동을 삼가시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 순자, 마마, 어? 이제 그만 쉬시어요. 그래. 여기 앉을까? 마마, 응? 오늘 글 공부는 다 마치셨나요? 누님 댁에 가려고 벌써 다 해놨는 걸? 아니, 오늘도 또 누님 댁에 가시어요? 왜? 혼자는 시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오라. 괜찮아, 염려할 거 없어. 실은 아까도 저인이가 찾아와 성가시게 굴기에 호령을 해버렸지. 하지만 마마, 아무리 공신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마마께서는 매사를 신중히 하셔야 돼요. 알겠어. 자, 우리 이런 얘기는 집어치우고. 그렇지, 오늘은 윷놀이를 할까? 윷놀이요?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번엔 내기를 해요. 응? 예. 장관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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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공주마마께서 오셨습니다. 뭐? 누님이? 네. 그럼 빨리 이리 모셔와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리로 오실 겁니다. 아이고, 저기 오시는구만요. 누님. 상감마마, 무난하리옵니다. 중견마마, 어서오시오. 누님, 잘 오셨어. 오늘 저녁 누님 댁에 달려든 참이었어. 오늘 저녁에? 네, 윷놀이를 하시겠다고 여지껏 궁리를 하셨는거요. 어머, 그러시와요. 그렇지 않아도 돌아오는 10월 여름날에 상감마마를 꼬매시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와요. 10월 여름날? 그날이 바로 누님 생신날이 아니오? 네, 그러하와. 그렇다면 더욱이 그날을 빼놓을 수야 있어? 저 권전, 그리고 여봐라. 그날은 우리 다 같이 마음껏 즐기도록 해요. 아, 정말이지, 우리 수양나리께서는 천하의 호골이란 말이야.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주지 말이야. 그렇고 말고, 아, 지금 같은 세상에 누가 우리 같은 사람을 아껴주겠소? 아, 나리의 도라이 높으신 까닭이 아니겠소? 네네. 아, 그나저나요, 한잔 쏘시고 오입자라시고, 아, 그야말로 천하를 다스리고도 남을 만한 위인이라고 보. 그치. 말은 새가 듣는 법, 그 말은 상가합시다. 아따, 그 대신 이 수양나리께로 짊어져 있는 게 무엇이 두렵단 말이오. 나도 일이 잘 되면 내게도 조금만 한 잔 남아 있지 마시고 선처해 주십시오. 글쎄, 그런 염려는 조금도 많아요. 내 어련히 알아서 하려고. 자, 어서 잔을 냅시다. 자, 냅시다. 저,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 나으리 지금 나오시오요. 아니 급한 일이라니 무슨 일인가? 예, 장녀요. 너 잠깐 안에 들어가 있거라. 네. 아, 큰일. 지금 조정에서는 이게 일을 마치 체험을 누가 그랬대? 중대감이 몸서 찾아와서 알려주십시오. 나요? 그럼 이 일을 어찌하오? 아무래도 내 입군에서 눈치를 봐야겠소. 오늘 밤 거사할 수 있도록 만반 준비를 가. 고맙소. 차려라.